좋은 아침입니다. 지금은 10시 20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눈을 너무 빨리 떠서 좀더 누워서 눈 마사지도 하고 노래를 듣다가 씻으려고 합니다. 지금은 이거 눈 마사지기는 아니고 뭐지? 어쨌거나 마사지기를 하고 있는데 목 뒷부분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굴려주면 엄청 시원한 데가 있는데 눈 피로가 엄청 확 풀리는 기분이에요. 밥 간단하게 먹고 피아노 연습 좀 하다가 학원에 갈것 같습니다. 아침은 계란 후라이에 계란 후라이를 먹을 것 같은데 머리가 펌이 좀잘된것 같지 않습니까?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캠핑 같이 갔던 형이 생일 때 선물해 준 건데 저는 1인 1닭이 안 돼서 1인 반닭하고 남은 건데 이걸 아침에 먹기는 조금 그래가지고 간장을 얼마나 넣어야 되지? 이 정도면 되겠죠? 뭐 깨소금을 넣으려는데 깨소금을 써서 그냥 깨를 넣어서 먹겠습니다. 좀 작겠다. 간장을 많이 부었나 보다. 아우, 눈이 이렇게 피곤해. 원래 어제처럼 5시 막 이렇게 자면 좀더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생각보다 일찍 눈이 떠져서 충분히 눈이 회복하지 못한 기분? 근데 벌써 약간 김치가 먹고 싶은. 김치를 가져와야겠네. 엄마가 보내준 김치가 두 통이 있는데 한 통은 거의 다 먹어가서 포항에 가서 김치도 좀 가져오고 반찬들을 좀 가져와야 되고. 아, 지금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당근이 꼭 들어간 소불고기가 먹고 싶은데 뭔가 그 당근의 주황색 색감이 엄청 그 소불고기를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분? 그래서 당근이 빠지면 안 돼. 엄마표 소불고기가 먹고 싶다. 근데 엄마표인지 그게 엄마가 어디서 사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먹고 싶다.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2시간, 3시간 이상 가지 않는데 뭐 배가 부르면 아예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. 근데 이 소불고기는 지금 며칠째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. 엄마가 갔다 와서 옷 같은 거좀 보내줄까 이랬는데 내가 빨리 그림을 마무리하고 포항에 가서 좀 쉬는 게 목표라서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소불고기 얘기는 그때 하지 않았지만 가면 소불고기를 먹고 아침마다 당근 주스를 먹어. 이상하게 엄마가 갈아주면 당근 주스도 맛있단 말이지. 저번 영상에서부터 당근 주스를 왜 이렇게 먹냐? 빨리 눈을 회복시켜서 나안으로 다니고 싶어가지고 요새는 이눈 회복에 좀 진심입니다. 밥이 제가 좀 맛없게 먹어가지고 이까지만 찍고 넘기겠습니다. 양치하고 피아노 칠 시간이 한 시간까지 안 돼서 얼른 연습하고. 지금 연습하는 곡은 이 돌이킬 수 없는 걸음입니다. 장화홍련 OST인데 좀 뭔가 쿵짝짝하는 그 엄청 유명한 노래. 그거 연습 중인데. 이제 학원을 갑니다. 지금 1시 34분인데 41분 지하철 타야 돼가지고 좀 서둘러야 됩니다.
미술학원에 도착했습니다. 밥을 간단하게 먹고 지금 40분인데 7시 그리던 그림이 스파이더맨인데 이쪽에 손 부분 완성해야 되고 이쪽 팔에 디테일한 부분들 다 잡아야 되고 할 게 좀 많아서 아 이거 언제 다 하냐? 우선 밥부터 먹겠습니다. 밥은 밥버거 밥버거를 사왔는데 밥버거 먹방 뭐 먹냐면 이건데 햄 추가해가지고 두 개의 햄을 넣어서 먹습니다. 아 배고프겠는데 지금 배가 엄청 고픈데 이제 사실 코딩학원 안 가면 밖에서 사 먹을 일이 없어서 오늘이 아마 미술학원에 와서 밥을 먹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심심해서 이거 쿠키도 먹을 겁니다. 집에 가야 되는데 두 개나 남아가지고 원래 음식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배는 부른데 억지로 먹으려고 합니다. 지금은 11시고 MBC 라디오 옥상 달빛에 푸른 밤 듣다가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우선 여기 손은 대충 된 것 같고 이제 이 배경 부분 만졌고 다리 부분 만졌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내일은 이렇게 찾으면서 이 장화 이 오른손 디테일하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더 잡아주고 이쪽까지 하고 이쪽 종아리에 밝은 부분들 찾고 허벅지 조금 찾아주고 아마 그렇게 하면 내일도 끝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와서 요 옷 부분 이쪽 손 부분 하면 아마 2일 날 배경을 놓고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아우 목 맥혀. 지금 거의 저것도 2주 3주 가까이 그리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네요. 물 한 잔만 먹고 그림이 완성돼야 포항 가서 좀 쉴 수 있으니까 빨리 완성하고 싶은데 저게 그림에 보면 배경 부분에 스파이더맨 위로 막 빗방울 같은 게 보여서 그 빗방울 같은 것도 다 그려줘야 돼서 좀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저 스파이더맨을 그리면서 벽을 엄청 느꼈습니다. 아 너무 어려워. 손 시려우니까 끊겠습니다. 와 11시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없네. 도착. 아이고 아이고 집에 도착. 아 오늘은 좀 많이 춥네. 집이 엉망이었는데 아예 치울 공간이 없어가지고 핑계입니다. 핑계고 원래 이 시간에는 집에 오면 이제 배가 고파져가지고 뭐를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쉬다가 12시나 12시 반쯤에 씻고 영상 편집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크게 할 게 없다 하면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자는데 지금은
뭘 먹지는 않으니까 뭘 먹진 않을 것 같고 좀 이따가 배가 고파져도 그냥 우유 하나 먹고 잘 것 같아서 배가 조금 부르니까 운동을 할까 싶기도 하고 좀 고민되는데 코딩 학원 다른 건 한 개도 안 아쉬운데 좀 아쉬운 게 그 좀 예쁜 여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뭐 이런 거 말 걸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오늘 아까 막 그림 그리면서 그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사연 전효성 씨가 하는 그 꿈꾸는 라디오 그 거기에 아 사연을 너무 보내보고 싶었는데 샵 8000번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샵 8000번하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문자를 못 보내겠는 거예요. 전화는 샵 8000번 딱 하고 아 메시지에 들어가서 샵 8000번 누르고 문자를 보내야 되네. 그래서 아 그분을 못 만나게 돼서 아쉽다. 그리고 뭐 선곡 뭐 하나 해달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. 그래서 좀 아쉬워. 내일은 31일 마지막 날인데 군대 후임이자 친구인 한 놈이 양팔이 다 부러져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 얘를 잠깐 보러 갈까 싶기도 하고 좀 고민 중입니다. 내일 일정은 아직 별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잠깐 얘를 보고 와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을 그릴지 뭐 그리고 코딩 공부도 좀 해야 돼서 얘를 보러 가는 거는 조금 고민 좀 해보고 뭐 아무튼 주저리주저리가 길었지만 여기서 일단 잡담은 스탑. 아, 그 밖에 날씨가 추워져서 다니면서 막 밀려있는 카톡 같은 걸 확인을 못해서 밀려있는 이 답장을 하는 것도 꽤 이 인싸에게는 많아가지고 작업할게 카톡을 쳐줄게 카톡을 치고 있습니다. 왜 손톱이 있지? 자른 기억이 없는데? 집에 있을 시간이 좀 적기도 하고 집에 오면 쉬어야 된다는 생각에 집 청소를 자꾸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바닥 같은데 먼지가 좀 많고 아니 손톱이 아까 있었는데 손톱이 대체 왜 있는 거지? 손톱을 최근에 보통 샤워할 때 깎아가지고 이 공간에 손톱이 있을 수가 없는데 누가 왔다 갔나 봐. 일단은 운동 끝. 목요일이라서 모공팩 해주는 날이라 가지고 좀 샤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월요일이랑 목요일에 항상 모공팩을 했었는데 요번 주 월요일에 저녁에 샤워를 안 해가지고 낮에 씻고 저녁에 들어와서 그냥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모공팩을 못 해줬어서 오늘 모공팩을 하고 좀 말린 다음에 씻어내려고 합니다. 원래 모공팩 한 때에 머리에는 트리트먼트 바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트리트먼트는 안 발라서 카메라를 끄고 트리트먼트에서 같이 씻어서 헹궈내려고 합니다. 약간 요새 들어서 피부가 엉망이 돼가지고 피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거 주말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루는 이거 이름 뭐지? 필링젤도 합니다. 닥터지 필링젤도 하는데 아 지금 되게 뭔가 그 남자가 그 샤워하면서 가장 잘생겨 보이고 약간 그 자신감에 차오르는 그 순간 뭐 이건 뭐 밈이나 짤로 엄청 많이 봤을 텐데 지금 딱 제 심정이 그래. 뭔가 엄청 피부도 다 덮어놓으니까 좋아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희한하게 막 이 샤워할 때는 약간 무쌍이 되는 그런 기분?
다 씻었습니다. 지금 브이로그에 쓸 음악을 찾고 있는데 뭔가 음식을 많이 먹고 약간 파티 같은 분위기가 강해서 좀 밝고 그런 노래를 찾으려고 지금 합니다. 지금 2시 40분이고 영상 편집은 추출 중이고 썸네일만 그리고 썸네일까지 뭐 다 하고 이렇게 하면 3시가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직 썸네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아직 3시 10분인데 아직 3시가 아니고 벌써 3시 10분인데 완성을 못해가지고 오늘 피아노는 패스해야겠다. 오전에 쳤으니까 4시입니다. 썸네일이 막 마음에 들진 않지만 지금 아무리 뭔가 더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잠을 자고 나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. 그 피아노곡 썸네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피아노곡도 레미니센스라서 약간 뭐 추억, 회상 그런 뉘앙스의 제목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사진을 골라가지고 썸네일을 만들려고 합니다. 내일 뭐 마지막 날인데 어느덧 그거에 맞춰서 피아노 곡도 하나 올릴 생각이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면은 뭐 친구 병문안을 갈지 말지 좀 사실 고민이 되는데 뭐 일어나는 거 보고 뭐 가기 좀 그렇다 하면은 그냥 그림 그리고 그러려고 합니다. 오늘도 일단 고생했고 굿나잇. 오늘도 하루 시작.